자, 이제 곧 끝납니다. 아,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과연 2022 SBS 연예대상 대상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유재석 씨, 지석진 씨, 그리고 프로듀서상을 받았지만 또 대상까지 거머쥐는 그런 이변이 예, 일어날지. 본부장님께 이 봉투를 전달하기 전에 정말 제가 몰래 한번 살짝 보고 싶은데 혹시나 제 이름이 써 있을까 봐 그냥 건네드리도록. 역시 예. 모두 다 희망의 끈을 예. 쥐고 계시군요. 그래요.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봤다가 제 이름이 써 있으면 그냥 엉엉 무릎 꿇고 울 것 같아서 예 건네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022 SBS 연예대상 영예대상. 잠깐만요. 예. 자, 탁재훈 씨 마지막으로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솔직히. 아까 급히 물 드시던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다음 장면에서 네. 우리 MC들이 나가야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네.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석진 씨 좀 편안하게 얼굴 풀었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궁금합니다. 자, 본부장님 발표해 주시죠. 2022 SBS 연예대상 영예대상 수상자는 유재석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네, 영웅 네. 국민 MC 유재석 씨는 네. 최고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드디어 오늘 7번째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셨습니다.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런닝맨 팀 분들도 모두 같이 올라와서 네, 모두 올라와 주세요. 바랍니다. 아, 우리 런닝맨이 또 네. 겹경사가 났습니다. 네, 네, 런닝맨 팀 같이 올라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9번째 네, 상을 타가시네요. 자, 유재석 씨가 대상 기록 갱신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유재석 씨.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유재석 씨는 사실 뭐 아니 타 프로도 마찬가지로 SBS를 위해서 정말 끝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럼요. 아, 지금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정말로 아, 이게 대상을 제가 진짜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제가 오늘은 전혀 이게 그리고 아, 이렇게 되니까 너무 석진이 형한테 뭐 재훈 형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지금 죄송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상을 받지만 이건 우리 그 런닝맨 우리 팀이 함께 받은 상이 아닐까. 그리고 아, 이 상이 아, 제가 받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이 모든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우리 석진이 형한테 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석진이 형이 지금 제가 아, 나 또 미안해서 어떻게 형 진짜 미안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요. 우시는 거 아니죠? 아 진짜 마지막까지 아니, 저는 가슴을 졸였던 아니 제가 씨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석진 형이. 아 근데 그냥 너무 잘나 보이니까 네. 그냥 즐기세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형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형이 진심으로 또 이렇지만 저를 축하해 줄 거란 걸 누구보다 예 당연하죠 알고 있고 너무 축하합니다. 예. 형이 진짜 제가 이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형한테 너무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했던 형이 저한테 귀에다가 욕했거든요. 예, 그 모든 것 예, 다 진짜 형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 제가 이 대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하기에는 아, 물론 이렇게 또 예, 큰 상을 주셨는데 아, 많은 생각들이 납니다만 무엇보다 아, 우리 오늘은 예, 저와 함께 정말 함께 예,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또 세찬이 예, 그리고 또 우리 하하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종국이 소민이 아, 그리고 우리 또 지호 그리고 우리 석진이 형 그리고 아,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아, 수많은 예,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 게스트 여러분들 그리고
아, 무엇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 우리 전문주 CP를 비롯해서 우리 형인이 예, 우리 남중이 예, 우리 뭐 선명이 예, 그 외 명재 그 외 또 우리 PD님 그리고 우리 효임 작가님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아요. 우리 서림 작가 예, 우리 또 예, 아름이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또 많은 작가님들 우리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찬희 감독님 우리 카메라 감독님 중에 제일 부자 예, 우리 강찬희 감독님도 정말 감사드리겠고 우리 조명팀, 예, 오디오팀 예, 그 외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전혀 집에서도 제가 이런 그 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 자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나경은 씨에게 그리고 제 아들 예, 요즘 지호가 자꾸 이제 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 제가 아끼는 옷이 자꾸 사라져요. 그 지호가 자꾸 입고 가는 것 같은데 예, 나한테 최소한 얘기는 하고 좀 입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우리 지호와 나은이 예,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 뭐라고 제가 예, 이 수상 소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이제 우리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12년, 13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사실 버라이어티를 이런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것도 큰 영광이지만 저희에겐 또 그만큼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한 해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정말 이 버라이어티 예,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웃음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과 많은 제작진과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있었던 시간대로 간다고 매번 또 얘기를 드렸는데 그 시간대에 가서 또 우리 그 프로 그 시간대에 함께 예, 저희와 경쟁할 프로그램들과 함께 풍성한 재미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예, 격전지가 돼서 더 많이 예, 예능이 예, 더욱더 활발해지는 예, 그런 최고의 또 경쟁자로 저희 런닝맨이 또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큰 상을 주신 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사실 대상의 영광은 우리 유재석 씨가 네네네. 네, 받으셨지만 우리 런닝맨 팀도 같이 받은 상이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무대 위로 좀. 예, 그 저 네, 대상이랑 큰 의미를 우리 런닝맨 팀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이거는 네네. 같이 예, 받는 상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그럼요. 네. 참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그런데 근데 마치 또 이렇게 멤버가 오니까 네. 제가 아까 도윤 씨하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일단 20개를 예. 하나 남았네요. 저기 19개인데 하나 한번 마지막 끝까지 한번 달려. 와.